서울경제 라이프 점프 인터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학과장 이우선 교수이고요. 동시에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달리는 순환선 이우선 마음의 트랙범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 자체가 없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노년기 성이었는데 노년기 성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노년 부부는 무성의 존재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인식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만났던 부부는 제일 먼저 어떤 특성이 있었는가, 남편이 아내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지깽이라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아궁이 이렇게 들쑤시던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마누라 때리고 그냥 밟아 그 이불 덮어놓고 뭐 밟고 이래서 이분이 저희 친정엄마 집으로 도망을 오셨던 분이에요. 도망을 오셨던 분이고 이분 인터뷰를 하면서 야, 이 성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서 친정 쪽에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총 8쌍의 부부 16명을 대상으로 처음에 초기 연구를 했었었는데 그 연구에서 깜짝 놀란 건 첫째, 70대 이상의 노부부가 생각보다 부부 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 진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부 성갈등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고 또 폭력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남성들 역시 노년기에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다. 삶의 불만족의 목소리가 막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부부가 같이 성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로 성상담 같은 경우 진행해주고 이렇게 가려면은 성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네, 성상담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게 일반 성교육이나 일반 성상담하고는 다르게 노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요. 몸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뭐 성교 통증이라든지 이런 다른 세대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성 교육사, 노인성 상담사 이런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상 노인성 영역은 아직도 좋은 말로 한 블루오션이고요. 나쁜 말로 하자면 아직 미개척지이자 황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우리가 이제 몸의 변화들은 막을 수가 없고요. 또 실제 나이가 들면서 가진 게 점점 줄어들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중년들이 되면 중년 이후엔 다 어떻게 하냐, 친구들끼리도 모이면 아픈 얘기하고 터지면 병원에 가요. 그건 통증뿐만 아니라 나중에 모임을 하면 한 명씩 줄어들어요. 아이고. 그 뭐냐, 그 친구들이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어디 친구만 떠나나요? 배우자도 떠납니다. 사별이든 이혼이든. 그리고 돈도 떠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쥐꼬리만한 권력도 떠납니다. 맞아요. 명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간절해도 얻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노년을 굳이 나누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성숙한 어르신과 성숙하지 않은 어르신이 있다. 미성숙한 어르신은 뭐냐면 가져도 불평이에요. 그리고 아픈 것 자체에 너무 몰입이 돼 있고 근데 우리가 통증을 막을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 아픈 건 어쩔 수 없으니 아픔은 병원 가야지. 아픔은 약 먹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 시니어들에게, 중년 노년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토리메이킹 해라. 스토리메이킹 해야 돼요. 한 번쯤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 좋았던 것들, 괜찮았던 것들, 또 고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성찰해보고 그러면서 건질 건 건지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재정비해가지고 제2의 막, 제3의 막을 시작하는 게 중년기 노년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어떻게 연애해서 어디서 만나가지고 첫 번째 만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딸기 아이스크림 먹었던 걸 모른다고. 물어야 답하나? 어차피 중년 노년이 되든 아무도 안 물어요 우리한테. 누구도 우리 궁금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떠드는 거지. 야, 나 사실이 됐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과묵해져야 된다는 건 옛날 얘기고요.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부모로서 살아왔을 때 자신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삶도 의미가 있고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아야 내 자식도 나처럼 늙어갈 수 있어요. 멋있네요. 그냥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해서 뭘 해야 되겠다 압박이 오는데 압박만 받는 분이 계시고요. 더 나아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왜냐하면
어차피 한꺼번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다 바뀌질 필요도 없어요. 아니 우리가 남이 바꿔라 그런다고 바꿔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어렸을 때 부모 말도 안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여러 개 중에 요건 좀 괜찮은데 하나 건지면 그거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돼요. 요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정도. 아 그럼요. 눈곱씩만 바꿔도 10년 뒤엔 달라져요. 어차피 저는 인생이 계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력처럼 붙이는 갑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불행은 일단 피하자는 거, 그다음 도움 청할 수 있으면 도움 청하자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이기는 과정에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여기에 가면 마음 좀 편안해져 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반복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특정 장소 한 군데 가세요. 가고 그럼 나중에 그 장소로 생각만 해도 편안해져요.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제가 늘 드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 기분 전환 속옷 같은 거 하나. 왠지 이 옷 입으면 재수가 좋아. 기분이 좋아요. 이건 일종의 미신 행동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약간 지켜주면서 든든하게 해주고, 내가 휘청거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동시에 불행이 왔을 때 내가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불행은 빨리 가져가야 돼요. 맞아요. 많이 안 흔들리죠.